세계 3대 종교죠.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모두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만큼 아브라함은 인류사에 큰 영향을 끼친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브라함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바라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다라고 성경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믿음의 조상이다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그렇게 좋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장인을 보십시오. 울퉁불퉁한 원석을 깎아냅니다.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정으로 쪼아냅니다. 다듬고 다듬습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불순물들, 그의 인생의 울퉁불퉁한 부분들, 다듬으시고 깨시고 다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히 만들어낸 작품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아브라함 시리즈를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여러 측면들의 교훈을 받기로 우리는 원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그러한 마음에 대해서 응답으로 주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것과 아울러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알아가는 시간,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초점 맞출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순례의 길을 우리 다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에 승리해야죠. 그러한 큰 도움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역사적으로는 청동기 시대의 전반부를 지나는 시기에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 이라크 광활한 땅, 그곳에 동쪽 북부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즉, 풍요로운 지점이라는 것이지요. 모든 고대의 문명들은 강이 있는 곳에서 발흥을 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죠. 수메르 문명이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발흥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살기 좋은 갈대아 우르를 향해서 이주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자녀들을 낳고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 지역이 달의 신, 씬이라고 하는 달의 신을 아주 극심하게 섬기는 그러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데라 역시도 그 문명과 문화와 우상숭배 속에 들어가 살면서 역시 그 달신을 섬기고 우상숭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갔습니다. 원래 하나님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오죽했겠습니까? 거기도 해서 그의 직업이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워낙 극심한 우상숭배의 현장이다 보니까 돈을 아주 많이 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던 그러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밑에서 자란 세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역시도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을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죠. 스데반, 그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했던 설교에서 바로 그 사실을 그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이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기원이 어디에서 비롯했느냐 이 문제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가업이지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가면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 자명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어떠한 자질이나 그의 어떠한 능력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산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두근두근하죠. 거절하면 어쩌나.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여자가 예스라고 받아들일 때 뛸 듯이 기쁩니다. 그리고는 아주 자신있게 말하죠. 내가 평생 당신 손에 물 안 묻히게 할 거야. 결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 고백은 온데간데였고 점점 무심하게 아내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감정이 서서히 식습니다. 먼 산 보듯이 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내 쪽에서는 속상하죠. 다 같이 고생하고 자기는 애도 낳아가지고 죽을 고생하면서 아기를 키우고 있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데 아이 남편이 옛날에 손에 물 안 묻히도록 해주겠다 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억울한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꼭 자기가 하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어느 날 이제 그 저녁에 식사를 다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좀 도와주려나 했더니 전혀 안 도와주고 혼자 그냥 TV에 빠져가지고는 소파에 드러눕다 한 채로 TV를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보니 부하가 치밀어 오릅니다. 화를 냈어요. 아니 당신 결혼 전에 뭐라고 했느냐,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이 남편이 왼수죠. 사실은 이 왼수가 무신경한 모습으로 툭 말을 내뱉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비싼 돈 들여서 식기 세척기 사줬잖아.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풀어져버린 이 남자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그와 같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좀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어느새 식어버렸습니다. 그때는 그냥 막 펄펄펄펄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막 난리법석이었는데 신앙생활 점점 연차를 더해감에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에도 감동이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도 사라져버립니다. 오히려 불평불만이 자꾸 터져나옵니다. 하나님, 저 예수 안 믿는 아무개는 저렇게 잘 살고 진급이 빠르고 자식들은 공부 잘하고 그냥 저렇게 쭉쭉 나가는데 저는 뭐냐는 거예요. 헌금도 꼬박꼬박 11조까지 하고 봉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이 불만의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도 감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이게 나에게, 내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신앙생활할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나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숭배했듯 우리는 과거에 다 나름의 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우상,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 명예라고 하는 우상, 세상이라고 하는 우상, 여기 쩔어 살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또는 다른 종교 그거 믿으면서 거기서 그냥 위로나 얻으면서 그 차원으로, 근데 그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렇게 살다가 무언가 우상에게 나의 마음 뺏기고 무언가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전적인 타락의 존재입니다. 방법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체가 손은 들지 못하는 것처럼 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의 손길조차 내뻗을 수 없었던 사람. 그냥 그 상황이 모든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신경하게 살아가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필요조차 알지 못하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너는 구원이 필요해. 너는 영원한 생명이 필요해. 너는 하나님이 필요해. 라고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건드려 주시면서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 갈급함이 생기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서 우리는 구원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 내 신앙이 서서히 식어갈 때, 봉사와 헌신이 불평의 내용이 될 때, 예배가 감격을 잃어갈 때, 그때가 바로 나를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시선을 다시 한번 초점 맞추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설교자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누수현상이 막 생겨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희미해질 때 그걸 건드려주는 사람이 설교자입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둬야 된다고 그걸 기억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시선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권태기를 극복하는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는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워요. 전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전혀 우상만 섬기던 그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니까 그런데 반응을 합니다. 믿음에 반응을 해요. 그 부르심에 반응합니다. 이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요, 세상에서 어쩌면 그 시대에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가장 문명이 아주 발전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고대 사회인데 2층 집에 살고 있고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자연 환기와 물을 이렇게 순행식이죠. 순행식 그러한 기법이 발달이 돼가지고 마치 오늘날의 에어컨처럼 더운 여름에도 에어컨과 같은 효과가 나는 그런 집을 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해 있던 그런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도서관이 있었고 오늘날의 대학 같은 교육기관이 있었던 그곳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런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먼지 풀풀 펑기고 뭐 하나 마음 둘 데가 없는 그곳으로 떠나간다. 이건 마치 선교사님들이 다 내려놓고 저 낙후된 동남아의 어느 지역이나 아프리카에 가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 서툴러요. 그래서 순종은 하지만 그 순종이 온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11장 3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 차 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셔서 새로운 지역에서 믿음의 혈통을 이루어가고 민족을 만들게 하려고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친족들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출발을 해요. 이들 자체가 극심한 우상 숭배자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당장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지도를 보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면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그 전체 이라크, 현재 이라크 지역인데 동쪽에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은 직선 코스로 가면 아주 그냥 대각선으로 요 서쪽 하단에 있는 위치한 곳입니다. 빨간 여러분 선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직선 코스로 내려가려다 보면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드넓은 생명이 살아남을 수 없는 아라비아 사막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아라비아의 로렌스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기억날 겁니다. 저길 그냥 통과해 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죽기도 하고 하면서 그래가지고는 터키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이 가족들 데리고 짐승들 데리고 어떻게 갑니까? 불가능. 그러니까 이 캐러밴들, 대상들이 가는 통로인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다 보면 그쪽에 하란이 있습니다. 중간 지점이요. 하란에서 아주 직선으로 밑으로 남부로 내려가면 드디어 이제 가나안에 도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루트를 따라서 지금 아브라함 일가도 하란 거쳐서 가나안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그냥 하란에 덜커덕 주저앉아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란이 그 당시에 살기가 꽤 괜찮았거든요. 갈대아 우르보다야 못해도 그래도 그 당시 다른 지역에 비하면 아주 월등한 지역. 거기다가 갈대아 우르가 섬기고 있었던 그 달신을 여기서도 똑같이 제2의 도시와 같이 판박이와 같이 섬기고 있는. 그러니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생각할 때 아, 여기서 우리가 터전을 내리면 먹고 사는 일에 문제 없겠다. 우상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팔면 우리 역시 전에 살던 것처럼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덜커덕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11장 31절에서 보듯 주체가 아브라함이 아닌 것을 보면, 데라인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자가자는 했지만 결국 이끌어가는 것은 데라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데라가 다 설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꽤 오랜 수십 년 동안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이것이 올스톱이 딱 거기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놀랍고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와, 내 인생이 이렇게 쓰임받다니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청사진이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순종하는 모양새는 있습니다. 알맹이가 없어요. 순종하는 척은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순종의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말해요. 하나님, 나 순종하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군대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행군을 합니다. 이미 여러 번 전쟁을 치러 왔었습니다. 그때마다 맹렬한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위풍당당하게 행진을 다른 나라를 향해 나아가더니 알렉산더의 군대인데 이상하게 보니까
축 처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발걸음이 점점 느려집니다. 매가리가 빠져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관찰을 시작합니다. 아, 이래서구나. 그 순간 알렉산더가 전군에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지금 어깨에 다 짊어지고 있는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들을 다 내려놔라. 수많은 전투를 거치면서 병사마다 저마다 더 이상 가질 수 없을 만큼의 전리품들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왕의 명령이니 다 내려놓고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위에 불을 다 질러버립니다. 입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불평불만을 합니다. 알렉산더가 간파를 했던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 이 군인들의 마음속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집에 돌아가면 우리는 떵떵거리며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계속해서 정복의 발걸음으로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빨리 집에 가면 좋겠다. 그러니 당연히 느려질 수밖에 없고 전의를 상실했던 거죠. 알렉산더가 그 불타오르는 화염 앞에서 그가 사자후를 토하며 이렇게 연설을 했다 그래요. 제군들, 우리가 지금까지 싸우며 용맹하게 전투해서 뺏은 전리품들이 지금 활활 타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아는가? 우리가 앞에 두고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을 우리가 싸워 정복하기만 하면 이 마지막 전쟁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한 100배, 1000배가 넘는 엄청난 보물과 전리품을 우리는 소유할 것이고 우리는 역사를 바꿀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세상의 판도를 뒤집을 수가 있다. 그러니 과거의 작은 것들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앞에 있는 우리의 승리를 향하여 여러분 전쟁!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대승을 결국 거두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막고 있는 것이 과연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전적 순종의 행군을 막아서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세상과 여러분 어쩌면 적당히 타협하는 선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그것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일가 친족이 그러했듯 우리 역시 내 삶에 너무나도 익숙하고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편안한 것들 그것인지 몰라요. 많은 경우에 그것이 우리 믿음과 순종의 행군을 막아섭니다. 전적 순종할 때 내가 겪게 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발걸음을 붙잡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말들, 편안을 추구하는 본능, 때론 믿지 않는 가족들의 반대, 이런 것들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한 내 인생의 하란을 극복하지 않으면 결코 내 삶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주님의 빛나는 청사진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에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저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드디어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데라의 죽음입니다. 205세가 된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드디어 죽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의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두 번째 찾아오신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주 자세하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너 떠나야 돼. 고향 떠나야 돼. 친척들 다 떠나야 돼. 너의 아버지의 집도 떠나야 돼. 떠나가야 돼, 아브라함아.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야 돼. 그런데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 이제 초신자예요, 사실은.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턱하니 하나 던져놓고 이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를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 12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해 보면 일곱 가지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게 복을 주겠다. 네 이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막 등등등 그런 일곱 가지예요. 그런데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기서 이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굉장한 의지의 반영입니다. 마치 사람이 삐거덕삐거덕거리는 현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일을 막 땀 흘리면서 합니다. 그리고는 쥐어짜듯이 해서라도 어떻게든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을 이 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아브라함이 약해요. 그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초신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지금 겨우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나가려고 하는 그 휘청거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뛰어들어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만들어 가시면서 그를 다듬어 가시면서 그의 믿음을 공고하게 하며 결국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일곱 가지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이 의지를 가지고 그의 삶을 다듬어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복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그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복을 주시되 아예 너는 복이 될지라. 뭡니까? 너 자신이 복덩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되도록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흔들리는 갈대였습니다. 너무 연약했어요. 그의 믿음은 주변의 소리와 반대에 너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심하다 여기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격려해 나가시면서 축복의 언약을 주시면서까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지요.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첫 걸음마를 뛸 때 그 한 걸음 휘청휘청하면서 걸어오는 아기를 향해서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세상이 그냥 막 뒤집히는 것처럼 박수치고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너무 잘한다라고 막 그냥 난리법석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 풀썩 주저앉습니다. 그래도 야,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왜 주저앉냐? 이거 아니에요. 얼치얼치 일어나 일어나 하면서 막 박수를 쳐주면서 격려를 해주고 아기는 그 엄마 아빠의 미소를 바라보고 박수를 바라보고 격려를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앵앵앵 응아리를 하면서 결국 엄마의 아빠의 품에 딱 안기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막 격려해 주시고 박수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너 복되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주님의 계획을 우리 삶 속에 이루실 것이고 주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의 전 인생에 동행해 주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11장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가?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많은 민족의 조상 삼아준다는데 정작 그 안에 사례는 불임의 여성입니다. 하나님의 조건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떠나서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평안합니다. 먹고 살기에 다 안성맞춤인 현장입니다. 아쉬울 것도 없어요. 그러나 자식이 없기에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인생 미래 없어. 여기 있다면. 그러나 네가 떠나면 너에게는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라 할지라도 너 나아가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무엇입니까?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 나의 인생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계속 붙잡고 그거 얻는 것에만 집중하면 더 귀한 것, 영생,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계획하고 계신 풍성한 청사진들을 잃어버리고 반면에 놔버리면,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역설적인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안주와는 거리가 멉니다. 언제나 안주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속이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맞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안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도전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 성도가 일시적인 평안함이나 안전감에 사로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긴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걸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내 삶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는 말씀을 붙잡았고 비전을 붙들었습니다. 1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남자 나이 40만 돼도 모험을 안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그러나 75세의 아브라함, 그의 인생의 딱 절반입니다. 이 하프타임을 맞아서 그는 새로운 모험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향해 나갑니다. 그 모습이 마치 장님이 인도자의 손잡고 떠듬떠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새예요. 하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세상의 운명을 바꿨고 믿음의 세계의 운명을 바꿨고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민족이 저와 여러분이 그의 후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복이 늘 그와 함께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아브라함이 늘 붙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아까 데라와 아브라함의 형제들도 함께 가나안을 향한 길을 같이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란에서 멈춰요. 거기가 인생 종착지로 끝나버립니다. 무엇이 차이였을까요? 말씀을 받았느냐 받았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갔기에 그는 가나안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은 있었지만 말씀을 받지 못했기에 그들은 하란에서 끝나버리고 말더란 것입니다. 어떤 분은 물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는 말씀을 안 주십니까? 답답해 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안 주셨나요? 이 성경 말씀 66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라고 믿고 이 말씀을 귀 기울이고 이 말씀에 시선을 초점 맞추고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생한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신앙 성패, 이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명제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아요. 무너집니다. 실패의 하란에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에 열심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섭니다. 6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모래 상수리 나무, 이 모래는 샌드, 뭐 그런 모래가 아닙니다. 이 모래는 히브리어인데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보다는 월등히 높았던 이 상수리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통로로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성황당에 세워져 있는 나무와 그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우리 옛적 사람들처럼 그 앞에서 신탁을 받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선생으로서의 그 나무 앞에서 그들은 우상 숭배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면 무언가 나에게 신이, 우상이 알려주겠지, 복을 주겠지. 그것이 모래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바로 그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 1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모래 상수리 나무, 한쪽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리입니다. 우상을 경배하며 우상으로부터 신탁 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상의 현장. 그러나 바로 똑같은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곳을 거룩한 장소로 바꾸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도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시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자녀들을 낳아 키우면서 우리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신자와 우리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나 스스로의 잘남을 위해서입니다. 내 앞날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돈을 섬기고 직장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달려나아가고 내 앞날을 위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같이 그런 모습과 마음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불신의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일터의 현장이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거룩한 뜻을 드러내는 우리의 사명 완수의 현장입니다. 자녀를 왜 양육합니까?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사업 왜 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죠. 우리는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편만하게 드러나고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즉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는 사업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부해야 하나요? 높은 자리? 아닙니다.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똑같은 현장이어도 우리의 목적과 사용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발을 디디고 있는 모래 상수리 나무와 같은 현장이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 일터의 현장,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거룩한 현장으로 여러분은 만들어가고 영향을 끼치고 바꾸어가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영적 오염과 타락의 장소인 모래 상수리 나무를 거룩한 장소,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는 장소로 그는 변화시켜 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바로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을 때 불빛이 너무 약했다 그래요. 그렇죠. 대나무 짧게 여며가지고 그것으로 필라멘트를 만들었으니 이게 정말 불이 켜진 걸까 안 켜진 걸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등불을 비춰봐야 됐다는 겁니다. 그 모습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웃었다는 거예요. 뭐 저까지 전구를 만든다고 했나? 그러나 어떻습니까? 에디슨의 전구를 통해서 오늘날 광명천지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라이트 형제 첫 비행은 딱 12초밖에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그 첫 비행이 시작된 이후 세상 뒤집어졌습니다. 12시간이면 태평양을 건넙니다. 첫 번째 자동차가 만들어졌을 때 마차보다 속도가 느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부들이 끼리앗하면서 가면서 그 자동차 천천히 가는 그걸 바라보며 손가락질하고 저거 뭐야 저거 하면서 비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작은 다 미약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이후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걸음도 처음엔 미약했어요. 그러나 그의 발걸음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분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던 가문에, 역시 우상 숭배하던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복을 나누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전 세계가 그 복을 나누어 받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함으로 믿음의 한 발짝을 떠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시선을 내가 아닙니다. 내 주위가 아닙니다. 나의 환경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세상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은 너는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시선을 나에게 두라고 하십니다. 그때에 네 인생이 새롭게 펼쳐질 거야. 그때에 너를 통해 주변이 바뀌고 세상이 바뀔 거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 앞에 초점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믿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나의 시선을 주님 앞에 초점 맞추겠습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 나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으며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변화를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돌려지는 그러한 하나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날 향하여 가지고 계신 선한 뜻 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듯이 주여 내 인생의 모래의 상수리 나무와 같은 일터의 현장 삶의 자리 나의 모든 변화의 주인공이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이여 바꾸어 나가는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장소 삼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삼아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세상을 복주는 복의 통로되게 하셨습니다.
연약하여 하란에서 주저앉아 있었던 그를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축복의 약속과 언약을 주시며 그로하여금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과 다듬어 가심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의 현장인 모래의 상수리 나무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향력을 끼치고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인생을 시작해 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도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말씀을 붙잡게 해주셔서 주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 그 주님의 계획과 목표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도전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의 현장, 사업의 현장,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에게 주신 그 모래의 상수리 나무와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 주여 세상과는 다른 예배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로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주여 우리 연약하오니 성령으로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시선을 늘 주님 앞에 고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